네, 드디어 019 시즌 4 시즌, 아,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이제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강민선 주심, 정수민, 허윤정 부심 세 분 숙여주겠고요. 먼저 토스 MC 캐메로의 김지원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성균 선수 밑쪽이에요. 네,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MBC 캐미어로는 이재호, 연보성, 고석현 선수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팀 기여도라든가 출전에 있어서 위메드폭스는 선수층이 두텁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측면이고, 위메드폭스 입장에서는 태태전이 어떤 그 막불 작전을 놓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시나리오였거든요. 세라다의 선수층이 가장 두텁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김재호 선수 카드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MBC 게임 히어로의 주력 선수 8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연패 중이라는 상황, 그런 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 MBC 게임 히어로 1차전에서 위메드폭스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내일 경기 때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오늘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 자체가 0대 2승부 바로 그냥 준준 플레이오프 탈락 이런 시나리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전상욱 선수. 네, 전상욱 선수. 그러니까 리메이드가 포스 진출하기엔 여러 역할을 했지만, 뭐 이윤열의 부활, 거기에 또 이적 선수, 전성 선수가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거든요. 네, 전성 선수, 포스 시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포스 시즌에서 6승 1패, 위메드폭 선수들이 포스 시즌 경험이 상당히 부족해요. 전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유일한데, 전성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번 그 6강 플레이오프 포스 시즌은 3전 2선 승제로 진행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기장을 MCM과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화요일에 막판까지가 화요일에 진짜 최종 승부를 냅니다. 물론 모든 전적, 박성균 선수가 뭐 프로토스전 4연패 중이라는 점, 맵 전적이 프로토스가한테 좋다는 점, 그런 부분을 볼 때 김재원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데, 김재원 선수가 이 중요한 경기 때 또 포스 시즌에서 또 2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스 시즌에 대한 그 중압감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잘해야 될 경기, 한번 하면 대박날 경기, 인기 확 올라갈 경기에도 실수를 합니다, 김재훈은. 네. 어쨌든 위메드폭스의 테란 킬러로서 김재훈 선수가 제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박성균 선수도 사실 데뷔 이후 가장 저조한 그 프로토스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그 1차전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란의 쌍포, 연보성, 이재호가 건재한 가운데 1세도 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당점 나갈 수 있어요. 일단 김지원 선수가 사이버를, 게이트웨이가 완성되자마자 바로 사이버를 올리는 비드가 아니라 일단 질럿 한 길을 먼저 누르고 나서 테크트를 올리는 모습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볼 때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SCV가 프로토스 본진까지 들어왔다는 점, 그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거 다 체크하고 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박성균 선수는 원팩 더블을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무난히 힘싸움 한 다음에 힘이 갖춰지면 그때 움직이는 선수가 박성균이죠. 기아를 천천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두 게이트웨이까지 확인했고 질럿까지 봤기 때문에 배럭스에서 마린만 꾸준하게 눌러준다면은 질럿의 피해는 많이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요. 네, 첫 나가던 질럿 다시 백시켰어요. 그래도 지금 김재호 선수의 어떤 움직임은 투 게이트 상태에서 좀 강력한 압박으로 앞마당 멀티를 최대한 뭐 좀 늦추는 효과를 보면서 옵저버 없이 이제 바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아무래도 이 폴라리스 랩소디가 본진 언덕 쪽에서 시즈 모드를 했을 때 앞마당까지 그 수비를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으로 볼 때 김정은 선수가 투게이트웨이로 시즈 테크가 한 기라든지 두 기 정도 내려왔을 때 그 시즈를 잡기 위한 그런 액션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찰병을 쫓아내고요. 네, 그래도 박성균 선수가 정찰을 지금 잘해가지고 로보티스보다도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렸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시즈모드의 위치를 상당히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태희 감독, 자, 김양중 감독, 아무튼 복귀한 하태희 감독이기 때문에 뭐 양팀 감독 지금 뭐 그 전성기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하태희 감독이고, 김양중 감독은 첫 포스 시즌이다 보니까 감독 또한 두근두근 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지는 공급 빼고의 최하위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시 상대로 센터 짓고 있어요, 박성균. 양 선수 아무래도 이 포스 시즌 첫 경기라는 점, 1경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박상민 선수도 LCB 두기를 동원해서 맵 전체를 휘젓고 있고, 예, 김재원 선수도 프로브를 꼼꼼하게 숨겨놓고, 예, 그 박상민 선수의 움직임을 노려보고 네. 있고요. 야, 색깔이 뚜렷한 두 팀, 뭐 재난이 기본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최근 4라운드 5라운드는 다 빵상구 나왔습니다. 분위기 탔단 얘기예요. 첫경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앞마당 넥서스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감은 잡을 수 네. 있었을지요. 아무래도 이제 병력 정도를 이제 파악했을 때는 앞마당 멀티업으로 좀 박성민 선수가 눈치를 챌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예, 김재원 선수가 뭐 테크트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원팩 더블 가져간 이후에 뭐 엔지니어링 베이라든지 아니면 아머리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좀 늦게 올리면서 팩토리 중심으로 예, 좀 병력 운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그래도 뭐 지금 박성민 선수의 모습은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예, 출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네요. 야, 전략적인 수를 던지는데요. 예, 김정은 선수가 투게이트웨이에서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바로 스타게이트를 올리면서 이거 박성민 선수가 만약에 꾹 참고 김재원 선수의 액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타이밍에 캐리어가 나올 시간을 김재원 선수는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앞마당 넥서스 소환하자마자 게스부터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 그런 어떤 그 캐리어를 생각하는 예, 의도가 분명해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박성민 선수가 대표적으로 빗장 수비 일단 선수비하는 선수 아닙니까? 선수비하는 대란 상대는 캐리어가 약이에요. 소위 그냥 직방입니다. 그냥 그렇죠. 통해요. 예, 박성민 선수가 분명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카데미라도 빨리 올려서 프로토스의 의도 자체를 빨리 파악해서 대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야,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캐리어가 그렇죠. 박성민 선수의 어떤 지금 움직임은 안정적인 빌드 워낙 그 김재훈 선수가 나름 전략적인 빌드를 잘 짜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난히 갔을 경우에 박성민 선수에게도 힘이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지니어링 베이를 안 올리고 팩토리 올리고 투팩 올리고 아카데미 올리고 이런 형태였으면 타이밍을 잡기가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김재훈 선수의 캐리어 빌드가 더욱더 힘받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는 지금 팩트로 더 중요한 게 스캔입니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바로 나가는 건데요. 스캔이 아니더라도 털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팩토리를 다소 돌려서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아 이거 박성현 선수 너무 안전하게 네, 아래 나가죠. 네. 아래 타이밍을 네. 잡죠. 왜냐하면 김재원 선수가 초반에 투게이트웨이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테크트리가 느린데 박성현 선수 너무 안전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안전하게 하는 것도 지금 셔틀 방지용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재원 선수가 판은 잘 깔았고요. 자, 캐리어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아카데미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 모습이 노출되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캐리어 두 기 정도 나온 다음에 노출돼요. 야,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박성민 선수가 투팩에서 타이밍 잡고 나오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4팩까지 늘린 다음에 뭐 3팩, 4팩까지 늘린 다음에 공격 타임을 잡을 텐데 이러면은 김재원 선수가 캐리어 나올 시간 충분히 벌 수가 있죠. 아비터 700명 정도가 아니라 캐리어는 모이면 지형이 복잡하니까 캐리어가 옆에서 때리면 정신없이 맞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어 지금 현재 구도는 박성민 선수가 컴센 스테이션을 알려서 스캔을 뿌려서 확인할 때쯤에 이미 캐리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 이거 타이밍 잡기가 박성민 선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나온 거 본 다음에 나가면 네 개, 여섯 개 남아있어요. 저 거기다가 박성민 선수 아직까지 아머리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으로는 네, 김재원 선수의 캐리어가 나올 때 야 이거 대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은요. 자 본체사 비율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보는 게 일단 중요한데 벌처는 뭐 어림도 없고 정찰병은 다 끊어놨습니다. 본진 네. 스캔 한번 지금 위쪽 아마 아래쪽을 때렸겠죠? 네, 에? 그래도 사이버네트 스코어에서 업그레이드를 확인하게 되면은 예, 짐작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감 잡아야 됩니다. 예, 감 잡고 너무 잘 봐야죠. 사이버가 돌아가는 화면을 보면 아머리를 지워줘야죠. 아, 박성민 선수 네. 오늘 너무 딱 지대공 안 합니까? 지대공 안 합니까? 네. 지대공 안 하면 병력 말아봤다 소용없어요. 네, 지금 타이밍이라도 아머리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요. 네,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가면서 아머리까지 건설해줘야 타이밍 러시가 막히더라도 대비를 해줄 수가 네. 있는데 그냥 다 때려봤거든요. 곧 4캐리 와요. 원래 아 지금 멀티를 또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박성민 선수가 생각하는 겁니까? 캐리어 가는 거 아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캐리어의 의도를 지금 완벽히 놓쳤습니다. 캐리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플레이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성민 선수. 네. 자 그래도 그러면 모르고 가면 먹는 병적 별로 없네. 일단 한번 가보고 보자. 누리면 됩니다. 아직은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다 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지 이 병력으로 일단 드라군과 질러 같이 소모션을 해주면서 벌처가 활동할 시간을 네. 좀 벌어줘야죠. 벌처가 활동할 시간을 벌어줘야 이 캐리어가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에서만 묶여있는 상황을 네. 만들어야 됩니다. 막성규는 네, 예, 지금 예 당황하고 있어요. 막성규 선수가 네.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이 이거는 지금 완전히 놓쳤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진작에 아머리 올리면서 좀 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김재훈 선수를 압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일 수 있는
여유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볼 때 박성현 선수 아웃 쪽에 이 센터 쪽에 멀티, 이 멀티만큼은 지켜줘야 돼요. 터넷을 다수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에서 수비 라인을 갖춰줘야 프로토스 캐리어가 테란의 본진 쪽으로 공격을 오지 못하는데, 9시가 밀려버리게 되면 자원 상황으로라든지 아니면 병력 상황으로 박성균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캐리어가 암시되다고 하더라도 캐리어 뭐 부족 상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빌드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곧 4기가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서 7시 멀티를 또 가져가게 되면 윤재훈 선수 이제 치상률이까지 확보해야 되는 거라서 이곳 멀티를 시작할 수가 박성균 선수는 이게 꼬이게 된 겁니다. 일단 실제로. 캐리어를 듣게 본 것은 일단 분명히 이거 잘못 있는 거겠지만, 캐리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원도 잘 들어가야 되고 지상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해서 쉽게 해버려야 됩니다. 막상 그럼 아무래도 김정 선수도 지금 캐리어가 있어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좀 더 경기를 길게 볼 필요가 있겠죠. 수리를 자 센터 근처까지 와. 이거 못 치나요? 막타 쳐야지 막겠어요. 이제는요 캐리어가 4기 6기 쌓이게 되면 더 감당하기, 그때는 골리앗이 나와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입구가 좁기 때문에 뭉쳐서 못 싸웁니다 이래분요. 거기다가 캐리어가 이미 01업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카닉보다 업그레이드가 앞서고 있다는 점, 이것만큼 프로토스가 기분 좋은 일 없거든요. 아 너무 늦게 알았고, 그나마 그 대처가 늦게 하는 것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늦게 하는 것도 뭐 기본이죠. 완전히 극상성으로 갔습니다. 캐리어에게 딱 죽는 빌드로 갔어요. 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 어떤 벌치와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러면서 사실 프로토스는 멀티를 하나 더 넓혀가는 타이밍을 볼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현 선수가 이렇게 벌쳐 휘두르면서 좀 시간 좀 끌면서 거기다가 공격도 압박도 해주면서 몰래 멀티가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야 이 김재원 선수가 뭐 멀티마다 그 파일런 질러 프로브 다 채워놓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김재원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자 캐리어 일단 이 정도면 모아서 모으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이 캐리어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야 될 것들은 많아.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고급스럽거든요. 괜히 고급 유닛이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뭐 캐리어에 거의 이제 올인한 상태의 전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재원 선수를 캐리어 컨트롤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요. 그럼요. 야, 일단은 박성현 선수가 그 김재원 선수의 지상군, 드라군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 지상군 다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김재원 선수는 여기서 지상군 캐리어 따로 움직여야죠. 지금 이 컨트롤, 김재원 선수의 컨트롤 필요해요. 컨트롤! 자, 골리앗 급격히 많이 뽑아놨거든요. 캐리어 아직 캐릭터 많지 않고 지상병이 충분히 백업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캐리어 업그레이드가 아프다 보니까 네트라 해도 재미가 느껴져요. 지금 무엇보다도 탱크를 끊어주는 플레이가 지금 김재훈 선수 캐리어 컨트롤 지금 좋습니다. 탱크 죽으면 드라곤의 골리앗 다 먼저 죽습니다. 또 빼고 안 돼요. 어떻게든 박성현 선수는 지상군과 지상군이 서머전을 펼쳐져서 프로토스가 지상군 공백기, 그 타이밍은 벌처럼 또 견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야 김재원 선수가 지상군을 최대한 아껴주는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자 세상 돈 제일 많이 드는 조합 중에 하나죠. 캐리어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원들은 김재원들 필요한 것이고요. 아 문제는 캐리어 숫자가 지금 상당히 쌓이고 있다는 거고요. 6기 이상이 지금 쌓이게 되면서 이 정도의 미스가 없는 컨트롤이라면 이렇게 해주면서 멀티 한두 개만 통보시켜도 김재원 선수 경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탱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볼락시가 제일 됩니까? 야, 탱크 제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 넓은 데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박성현 선수는 최대한 김재원 선수의 지상군은 계속 갈가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골리앗이 캐리어에게 바짝 붙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야 김재원 선수가 지상군 너무 운영 잘하고 있고 뒤칩니다. 그래도 이런 시기 어떤 벌처 플레이 상당히 좋네요. 박성현 선수 지역을 이렇게 이용해야지 상대편의 명령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탱크만 잡아주면 골리앗은 겁낼 거 없어요. 야 이거 위기예요. 박성균의 위기예요. 지금 라인 자체가 프로토스가 상당히 컨트롤하기 편한 라인이에요. 탱크 잡아주면 드래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김재원 선수 드래곤 탱크만 잡아주면 됩니다. 드래곤 탱크 잡아주고, 야 테란 병력 안 남았는데요. 지금 탱크 안 남았고 골리앗도 소수 남았는데, 프로토스 이 정도 병력 남았으면은 테란에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시 쪽에 벌처럼 프로브를 잡아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교전을 좀 이겼어야 되는데 병력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 6시는 깨도 상관없습니다. 잘 돌려야 되는 거죠. 돈 충분히 벌잖아요. 버틴 거 하면서 테란도 추가 멀티가 9시 쪽 커맨드가 이제서야 완성되는 상황, 전체 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리어 계속 컨트롤하게 되면 김재원은 필승을 거두는 것이고요. 야, 김재원 선수가 테란 잡기 위해서 캐리어 연습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캐리어 컨트롤이 달라요 분명히. 그래도 지금 김재원 선수는 무리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아까 그 교전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멀티도 늦어진 것도 분명히 타격이 있는 거라서 지상 병력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박성현 선수가 자원 채취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캐리어에 휘둘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가 완전 암울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유리하게 김재호 선수가 유리하죠. 그런데 미네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미네는 인터셉터는 꾸준히 보충이 돼야 돼요. 네, 양 선수 아무래도 그 프로토스가 지상군을 소강 지상군을 소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소강 상태인데 이 타이밍을 박성민 선수는 9시 멀티를 좀 기회 삼아야 됩니다. 9시 쪽 멀티를 활성화를 빨리 시키면서 센터 쪽에 계속 소모전을 벌여줘야 돼요. 소모전을 벌여주면서 벌처 활용 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캐리어. 자 캐리어 몸통 맞으면 안 되는데 몸통 맞으면 캐리어가 죽기 시작하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캐리어의 힘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박성민 선수에게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네. 자 지상방향에 빼가 없어 비람 지상방향을 모으고 있겠죠. 네. 캐리어가 지상방향도 가치가 됩니다. 박성근이 자원출에 비해 없거든요. 원래 이 정도 시간 타이밍이라면 김재원 선수는 7시까지도 자신의 멀티로 가져가는 어떤 단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성민 선수가 잘해줬던 측면이 바로 6시 멀티를 끝끝내 좀 저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주요했던 거고요. 네. 거기다가 9시 가스 멀티라는 점. 네, 박성현 선수 어떻게든 팩토리의 유닛을 계속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 이 지역의 터렛까지 조금 건설해주면서 여기 자리를 좀 방어선으로 구축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박성현 선수가 네. 어려울 때 다 그 상황 타기 하는 겁니다. 일단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버티는 그렇죠. 거예요. 캐리어의 어떤 그 시도를 너무 늦게 눈치를 채서 경기가 어려워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박성민 선수가 그나마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김재원 선수는 반대로 좀 더 그 앞서 보여줬던 그 테란의 앞마당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라인 자체를 한 번 더 만들어내면서 캐리어 컨트롤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단순히 평지에서 붙기에는 김재원 선수도 이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이드톰 선수는 하이템플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뒤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면은 테란의 병력들이 이 아웃쪽 언덕 쪽에 있을 때 그때 탱크만 잡아주는 컨트롤 김재원 선수는 꼭 필요합니다. 공중률이 네. 있는데 지상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재원 네. 김재원 선수는 지금 캐리어의 기동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주병력을 상대하기보다는 계속 시간을 걸면서 지금 단계에서 7시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이 대치상에 굳혀지면은 김재원 선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줄 하나 끊든 거 아니야. 본인이라도 가져가야죠. 새로운 조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김재원은요 빡빡합니다. 자원줄이요. 비엘지상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분명 알 거예요. 아 이 정도 됐으면 9시 가져갔구나. 테나의 9시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 선수. 아, 네, 그 7시를 가져가는 게 지금 너무 늦었고요. 7시뿐만 아니라 뭐 3시를 가져가든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아, 이런 대치 상황은 박성민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치하면 박성민이거든요. 여기서 밀봉 테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않아서 구멍이 뚫려있을 때 잡아야 돼요. 네, 뭐 캐리어가 한 공이업 정도 된 것 같고 메카닉이 예, 메카닉이 이제 01업, 01업. 어떻게든 박성민 선수는 9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업그레이드 면에서 계속 쫓아갈 필요가 있고요. 쫓아간다면은 그때서는 예, 캐리어상, 캐리어 지상군 상대로 메카닉 병력 해볼만 하겠고요. 그렇죠. 지금은 캐리어가 더욱더 귀중해졌죠. 현재 단계에서 골리앗 쌓이는 속도가 충원이 박성민 선수가 없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캐리어를 더 잃으면 난리 납니다, 예, 지금. 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요. 김재원 선수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은 추가적인 멀티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김재원 선수 좀 더 유닛 서로 소모전을 통해서 캐리어 컨트롤로 이점을 더 볼 필요가 있겠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9시 쪽 미네랄 멀티라든지 3시 쪽 미네랄 멀티라든지 가스 멀티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캐리어가 고급류진 만큼 정말 그런 그 네. 고급스러운 고차원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추가 멀티는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테란의 오히려 확장력이 빛난다. 이런 상태였던 소강은 이런 상태였던 시간 지동은 김재원 선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드라마 나눠지 헛보여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름 안 돼요. 예, 나름 이 압박이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여기서 막히고 유닛만 소모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 자체를 박성민 선수 쪽으로 완전히 굳히는 거예요. 바로 찔러 완성. 바로 찔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찔러 앞으로 나갈 겁니까? 지금 나갈 거면 찔러 나가야 되고 아니 포맷을 다시 잡아야죠. 그죠? 이거 많이 또 있고 이거 모르겠네요. 네. 김재원. 예. 너무 무리하는데요. 조금 길목 쪽에서 테란이 이미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리앗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만 잡아주면 실력까지 골리앗 잡고 죽으면 됩니다. 네. 골리앗 잡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댓글은 공짜예요. 그래도 캐리어가 골리앗 2.4를 너무 잘해 주다 네. 보니까 골리앗 비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야, 추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태크 숫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실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다 죽어주면 안 되죠. 김재원 이건 고급스러운 캐리어를 네. 이기는 플레이는 이건 아니에요. 결국 추가 멀티가 늦어진 상황에서 김재원 선수는 다시 한번 시간 주면 안 돼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잠원철 그리고 지상병리 운영이 범백 대대 추가 멀티드가 한시멀티까지 가져가주고 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야 김재원 선수 여기서 한시멀티를 눈치채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도 지금 밀어붙여서 테란 아웃시멀티를 제거를 해야죠. 지금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김재원 선수 이걸로 승부를 끝내야 됩니다. 네, 아웃시 밀어줘. 아웃시 상대편은 지금 병력이 약간의 공백이 되었거든요. 방금 전 져서 여기 단독 골리였습니다. 단독 골리였지만 지상병력 함께 가면 싸울 수 있어요. 지상병력 많아요. 지금이 철의 기회입니다. 네. 김재원은 마인드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마인드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골리같이 길게 맺으면 힘을 집중할 수 없다. 지금 남겨서 이 전투를 승리하고 9시를 밀면 김재훈이 잡는 거고요. 거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멀티가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9시멀티를 파괴하게 되는 다시 또 테라는 자원 압박을 또 느끼게 되고요. 2위로 바로 올라가면 백토리가 아주 그냥 먹음직한 백토리가 가득가득 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리어로 경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D가 없는 김재훈 선수. 근데 캐리어 숫자가 많아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예, 캐리어 공사업까지 완성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야, 언덕 쪽에서 여기서 이제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테라 백토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도 올려서 올라오면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백토리 몇 개 깨고 여기다 SP 잡아주고 한신은 알바람에서 자원줄 거의 끊긴 상황이에요. 네, 지사무까지 다 가야죠. 다 네. 가서 경기 끝내야 돼요. 김재훈은 한신밖에 없습니다. 앞마당 본진장 다 떨어졌거든요. 박성현 네. 자원줄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마스는 김재훈 선수 8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현장대에서는 캐리어 인터셉트만 재면 되거든요. 여기는 내 알아야죠. 야, 이제는 예, 김재훈 선수도 자원줄 문제네요. 예, 6시 쪽 자원까지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를 네. 지금 바로 끝내지 네. 못한다면 또 희망이 예, 불투명해질 수가 있고요. 바로 끝낼 기세인 것 같은데 병력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병력을 보내서 한시멀티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모르는 가운데라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몰라도 가서 본진 뚫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벽들 다 막아버리면 지금 캐리어 숫자가 상당히 많고 예. 아, 그래도 지단 병력이 합류가 되면 이거 뚫어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드래곤 지나서 터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김재원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자, 어려웠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거 한신을 맞은 김현 말씀 대로 알든 모르든 저기 결정지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 선수 확실하게 승리를 잡아야죠. 지금까지 계속 네, 계속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나 드래곤 왔거든요. 드라운까지 지난 면은 있을 때 끝내야 돼요. 본진하고 앞마당만 끝내면 됩니다. 야, 결국에는 예, 지금 테라 앞마당 쪽 예, 거의 라인이 붕괴됐고 이제 언덕 쪽에 탱크 한 개 남아있는데 캐리어 1.4 예, 캐리어 아머리 자, 네, 아머리 지금 지대공이 어려워집니다. 아머리 깨졌죠. 골리앗 생산이 지금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지대공이 안 됩니다. 탱크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예, 골리앗 더 있어요. 자, 뭘 보여야 돼. 아머리를 던져놨습니다. 지금 김재원 선수, 예, 어떻게든 뭐 6시 쪽 자원줄도 거의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 팩토리 접근까지 조금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한시도 한시를 가거나 아니면 네. 한시를 가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끝내고 한시 멀티 끝내면 사실 자원줄이었기 때문에 박선영 선수 못 이기죠. 근데 한시가 있는 게 아니라 12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재원? 한시 자원줄 돌아가거든. 자원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재원? 한시 멀티를 예, 지금 모르고 있다면 김재원 선수가 여기서 소모전만 해줘도 괜찮다. 짜내는 병력이 많습니다. 네. 그냥 상대편의 배를 보고 치가 뭐래 내 배만 보고 치는 게 당당히 비효율적입니다만 그 배가 잘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선수에게 좀 아쉬운 경기네요.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놓고 그 한 번의 교전을 밀려버린 거거든요. 저 9시 멀티 거기다가 9시 멀티 파괴될 때 다시 또 1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버티기만 한다면 박성민도 해볼만해. 왜냐? 프로토스에 추가 멀티가 없다 보니까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결국에는 정면 한시 멀티까지 예, 박성현 선수 많이 답답하겠네요. 네, 아, 한시 아는 순간에 아 이번 경기 과연 박성현 선수가 버틸 힘이 있을지 여기 센터만 네. 깨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버티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는 뭐 팩토리 점령 필요 없이 한시 멀티만 날리고 한숨을 돌려도 김재원 선수가 잡은 경기입니다. 네, 자본주의 안 돌아갑니다. 자, 김재원과 박성현의 대결 MBC 게임여로의 테란 스나이퍼 김재원 아 첫 경기 캐리어 작전을 그렇죠. 등입니다 이건요. 네, 이런 식의 전략의 승리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 김재원 선수를 할지라도 이런 그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위메드 폭스의 테란 저격수로 완벽한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자는 두 번 나올 필요 없거든요. 김재원은 한 번만 나와주면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박성규 근치게 테란을 담당 선수를 제압해 버리네요. 네, 거기다가 1경기 엔트리 싸움에서도 네,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MBC 히어로 벤치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그리고 연보등은 쓰지 않고 1대0을 앞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정말 김재원 선수가 아슬아슬해
박세훈 선수를 제압하는 모습인데 네. 7시 멀티도 이제가 성공을 시키긴 했습니다. 그야말로 짜내는 플레이였거든요. 좀 캐리어를 잘 가긴 했는데 그 이유는 좀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지혜! 아, 박성균 초반에 너무 박성균스럽게 갔어요. 그렇죠. 너무 자신의 플레이만 좀 생각을 해서 방어조로 갔었는데 김재훈 선수의 전략이 빛났다는 걸 쓰는 거고 아, 그 역전의 어떤 그 발판에서 박성균 선수가 좀 골리앗 생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훈. 아, 그렇죠. 첫 경기 즉히 다전제로 진행되는 3전 2선 승제 3일 동안 진행된 경기에 1세트 나오면서 이런 식의 약간 스타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말 정규 시즌과 전혀 상관없어. 네, 이럴 때 포스트 시즌에 맞는 전략 그런 것들이 중요해. 김정수가